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린다. 먹는 사람은 감동하고 만드는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는 주인공 마성의 실력파 셰프 신효성. 프랑스 작은 해변 마을을 갔었는데요. 니스라는 작은 해변 마을에서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니스 스타일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그 샐러드에 정말 유럽 사람들처럼 와인 한 병을 손에 쥐고 바닷가에서 이 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봄나는 요리가 탄생한다. 로맨틱한 신효석표 낭만 레시피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밥상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상대에게는 감동을 주고 또 만든 나는 어깨가 으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낭만 레시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근두근 신효섭 셰프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을 저희에게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정에서 사실 피자 하면 시켜 먹기만 하시지 보통 만들어서는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븐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드시는데 후라이팬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블루베리 피자와 그리고 맛있는 프런치용 감자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블루베리 피자와 감자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느끼한 피자는 가라. 바삭바삭한 플랫브레드 위에 채소와 견과류 토핑을 넉넉히 얹은 블루베리 피자와 샐러드를 색다르게 즐긴다. 감자와 줄기콩으로 낭만과 로맨스까지 책임지는 달콤 고소한 감자 샐러드. 재료 살펴볼까요? 블루베리 피자 재료는 블루베리, 건 크랜베리, 크림치즈, 치즈가루, 발사믹 리덕션, 사워크림, 루꼴라, 적양파, 호두, 아몬드, 밀가루, 이스트, 물, 설탕, 소금, 올리브유. 감자 샐러드 재료는 알감자, 줄기콩, 베이컨, 올리브유, 로즈마리, 꿀, 식여자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 파슬리가루,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블루베리 피자와 감자 샐러드. 재료 준비 끝! 자, 오늘 집에서 만드는 이제 색다른 피자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게요, 도우겠죠, 당연히. 네. 네, 오늘은요, 이 도우라고도 불리고요, 이 플랫브레드라고 아주 평평한 브레드라 뜻도 있고요. 먼저 이 강력분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강력분을 담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 도우를, 플랫브레드를 집에서 만드는 게. 그렇죠. 사실은 제일 그게 자신이 없어서 피자를 집에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오븐도 그렇고요. 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에 밀가루를 담아주시고요. 네. 물이에요. 그리고 설탕. 네. 아, 물에 설탕을 미리 녹여서. 네, 미리 녹여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반죽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발효를 도와주는 이스트입니다. 네. 이스트는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 시간을 반죽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두시면 돼요. 없으시면은 네, 그냥 자연적으로 발효를 시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저으신 후에 네, 자, 밀가루 반죽에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반죽에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반죽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반죽이 구워졌을 때 올리브의 향까지 자연스럽게 나죠. 근데 이 플랫 브레드와 피자 도우가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다고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플랫 브레드는 피자 도우는 그 위에 이제 토핑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플랫 브레드는 그 빵 자체로만으로도 많이 드시죠. 아. 네. 자, 이렇게 반죽이 좀 섞이면요. 네. 이때부터는 손으로 반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플랫브레드가 아무래도 더 좀 활용도가 있네요. 그렇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요. 네. 뭐 카레 찍어 먹는 난처럼 활용해서도 좋으시고요. 네. 아니면 우리 치킨 랩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랩 스타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느낌이 다 똑같습니다. 네네네. 네, 만드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은 네. 네, 작은 데로 옮겨서 발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서 랩을 씌워주신 다음에 네. 냉장에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네. 아니면 좀 더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상온에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날씨라면요 네.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얘네들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면 냉장실에 넣으실 때는요 최소 네. 3시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네. 미리 준비를 해본 게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짝 부풀죠. 네, 네. 자 이걸 그러네요. 살짝 이거 동그랗게 네,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약간 숙성된 향이 나네요. 그렇죠. 약간 이스트 향이 나죠. 네네네. 자, 먹기 좋게 크게 맞춰서 도우를 한 네.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는 레시피예요. 또 너무 반죽을 적게 하시면요. 네. 반죽이 잘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게 사실은 선생님이 해보셨을 때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가 반죽하기 좋은 최소한의 레시피 정도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최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또 조그맣게 되면은 네. 사실 반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모양을 네. 잡아주셔서 밀기 편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네.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 플랫브레드를 먼저 완성을 시키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덧밀가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덧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덧밀가루를 살짝 네. 뿌리시고요. 아니 이게 네. 그 이렇게 반죽하기 전까지 이 과정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오늘 만드는 이 플랫브레드는 네. 이 취향에 맞게끔 난 좀 도톰한 게 좋다 하시면은 네. 좀 두껍게 구우셔도 되고요. 아. 자 이제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도우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하나 배워놓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운영도 가능하죠. 그렇죠. 오늘은 플랫브레드를 사용을 하지만 네. 집에서 활용하실 때는 그냥 뭐 피자처럼 활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오늘 다 쓸 게 아니다 하시면은 네. 냉동실에 보관을 하세요. 반죽을. 아. 그리고 쓰실 때 네. 바로 꺼내서 네. 뭐 그냥 해동을 시켜서 사용하시면요. 집에서도 오랫동안 그 반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반죽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찰기라 그럴까요? 네네. 그게 좋죠? 아무래도 좀 발효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찰기가 좀 좋아지겠죠? 아, 더 쫀득해지는 거구나. 네네. 네. 자, 이런 플랫브레드는요, 네. 장점이 보통 피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플랫브레드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찌그러져도 괜찮고, 네. 길쭉해도 괜찮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좀 재밌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네. 반죽을 좀 빼볼게요. 빵꾸난 부분 이렇게 좀 메꿔주시면서. 네네네. 이게 구멍이 나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메꿔주면 돼요. 메꿔주시면 됩니다. 아, 셰프님이 이렇게 또 몸소 보여주시네요. 자, 이렇게 네. 길게 펴서 바로 후라이팬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라이팬은 아주 뜨겁게 네. 달궈져 있어야 돼요. 아. 보통 기름을 넣어서 굽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기름 넣지 말고 네. 바로 굽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또 피자 도우 플랫브레드가 네. 길쭉한 모양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길쭉하게 자, 마른 후라이팬에 네. 자, 넣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붓거나 하진 않습니까? 잘 안 붓습니다. 오히려 밀가루 때문에 잘 안 붓고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화덕같이 네. 네, 그냥 전혀 기름기 없이 구울 수가 있는 겁니다. 화덕 피자 사실 이거 한번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렇죠. 더 비싸거든요, 사실 밖에. 조금 더 비싸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집에서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살짝 한번 뒤집어서 오, 예. 야, 요런 거 봤어요. 요런 모양, 요런 빵들. 많이 봤죠? 예, 예. 보셨죠? 맞아요. 그 느낌입니다. 아하. 네. 자. 아, 오늘은 그 셰프님께서 길쭉하게 아예 마음을 먹고 이렇게 네. 하셨기 때문에 그릇 또 좀 길쭉한 걸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자, 플랫브레드도 이제 싹 구워졌습니다. 와. 자.
오늘은 피자가 사실 꼭 이 치즈를 넣고 토핑하는 법은 없어요. 네. 그 위에다가 바로 피자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바로요? 그렇죠. 자, 이제 토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오늘 저는 이 견과류를 네. 살짝 이 크림치즈와 믹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네. 볼 하나만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